그 수술 치료 방법에도 조금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수술이 절개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절개 수술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돋보기, 그리고 현미경,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내시경으로 발전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 중에 하나인 현미경을 위한 수술은 보통 이제 절개를 3, 4cm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손상도 이제 최소화하자고 해서 내시경이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방법은 내시경 자체가 1cm 이하이기 때문에 크게 절개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이제 구조물들을 이제 피하면서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출혈 같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전신 마취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어느 정도 걷는 데는 전혀 이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내시경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척추 내시경 시술은 전신 마취가 아니면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하나요? 네, 보통 척추 수술 중은 대부분 경우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척추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경막에 마취라고 해서 이제 척추 마취보다 훨씬 더 약한 방법은 아닌데, 이제 한 3, 4시간 정도 통증을 없게 하고, 이제 팔다리 자체는 다 움직인 상황에서 이제 수면을 통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그 시간 안에 간단하게 이제 마취는 이제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마취도 그렇고 손상도 그렇고 조금 더 최소화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일상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좀 장점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는 그 입원 기간이 2박 3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제 내시경 시술을 선택하신 분들이 2박 3일 동안 입원을 해가지고 시술을 받으시고 회사에 출근한다던가 아니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데는 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기간을 말씀을 하시나요? 저희가 보통 그 내시경적으로 수술적을 치료한 다음에 그날 오시면은 오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오후부터는 바로 이제 보조기 차고 보행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경과 봐서 퇴원을 하신 다음에 걷는 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근데 대신 이제 물건을 든다거나 허리를 많이 굽히는 일을 하신 거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굽히거나 움직일 때 어떤 자극이 될수 있는 부분 때문에 보통 길게는 한달 정도까지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뭐 서서 걷는다거나 가볍게 이제 앉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통 한 1, 2주 정도 후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직장 생활을 복귀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드려볼 텐데, 단방향 수술이 있고 양방향 수술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하나의 구멍 안에 내시경과 기구를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이고, 보통 1cm 미만의 절개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출혈이 없고요. 그리고 정상 조직 자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이 많이 없어서 일상생활로 빨리 이제 획기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그 방법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하나의 구멍이 아니라 두 가지 구멍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내시경 치료 보신 사진입니다. 보시면 60대 초반 단방향 환자분, 단방향으로 수술하셨군요. 하신 분인데요. 2개월 전부터 조금씩 안 좋았다가 갑자기 등산을 하시다가 허리에 통증이 갑자기 심하게 온 다음부터 다리에 저림이 생기고 다리 힘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증상으로 약물 치료하고 신경 차단술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서 이제 술적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내시경은 이제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볼수 있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현미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비율이 20배, 30배인데, 내시경도 역시 한 30배 정도 확대가 30배.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왼쪽에 허옇게 그원 안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신경을 자극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제거해서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을 국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만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 조직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작고, 그리고 그로 인한 통증이 훨씬 이제 덜한 방법이 됩니다. 60세 초반이신데 등산 중에 그렇게 갑자기 아프셔서 이렇게 확대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좀 빠르게 대처를 하신 분 같네요. 이 환자분은. 그러면 이제는 그 양방향 사례를 좀볼 텐데, 이거는 두 개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원래 전통적인 방법은 1980년대부터 이제 내시경이 적용되어 왔고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구멍을 통해서 그 하나의 구멍으로 내시경과 기구를 삽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구멍을 두 개를 열어서 대신 이제 사이즈는 조금 더 작아졌고요. 한쪽은 이제 보는 이제 그 내시경을 넣고 한쪽은 이제 기구를 삽입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하나의 구멍으로 내시경과 기구를 봐야 됐기 때문에 약간의 공간의 제약이 있었는데 양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자,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이 팔, 양손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편리해졌고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수술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넓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만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했는데 이제 네. 디스크도 튀어나온 게 있고 이제 흘러 들어가서 어디에 콱 박혀 있는 이제 그런 디스크도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접근하기가 예전에는 조금 까다롭고 어려웠는데 네.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자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착같이 이제 같이 디스크와 동반된 협착이라든지 이제 약간 조금 좀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으로는 이제 시술 기구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양방향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 사례와 함께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사진 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 여자분이신데요. 이제 서비스업, 이제 식당에서 이제 서빙을 하시는 분인데, 보시면 이제 그 디스크가 왼쪽으로 3, 4번에 이제 파열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좌측 허벅지, 3, 4번에 파열이 되면은 이제 뒤쪽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무릎과 무릎 위쪽에 허벅지 쪽에 이제 통증이 오면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불편감이 있으셔서 약물 치료도 하셨는데 불구하고 정상적인 어떤 일을 하시기 힘들기시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가 내시경을 통해서 내시경 그 아주 작은 2, 3mm 정도 되는 부분도 굉장히 확대되기 때문에 구조를 잘 확인할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허옇게 이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신경 부분이고 그 아래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허연 부분이 관찰되고 있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그걸 이제 서서히 꺼내서 이제 튀어 나와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하고요. 네. 그걸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수술로 저희가 이제 보통 MRI를 다 찍어 보는데 왼쪽에는 그 노란 원 안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제 제거된 것이 잘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눌려 있던 부분은 제거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이제 해결되고 정상적인 이제 어떤 작업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60대 후반의 여성분의 사례였죠. 네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두 분의 사례가 나왔는데 두 분 다 60대 분이셨잖아요. 네네. 젊은 분들도 내시경 시술을 혹시 선택을 하시나요? 젊은 부분도 예. 네. 보통 이제 한 40대부터 50대 사이에 디스크가 주로 이제 생겨서 문제가 생기시는데 보통 젊은 분들은 어떤 이제 보통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적인 치료하면 굉장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50대 때 오히려 디스크가 생기는 부분들이 40대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다가 잘 치료가 되다가 재발이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40~50대가 디스크가 생기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는 이제 50대 정도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40대라도 디스크가 너무 커서 소변 대변 장애가 온다거나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일반 생활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40~50대 발생 40대 정도에 발생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50대 정도에 이게 악화되거나 재발돼서 수술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병원에 가서 시술이든 수술이든 하고 나면 한 번으로 안 돼.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또 재발을 해서 또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말씀도 좀 간간히 들려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네네.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셨는데 재발을 하게 되면은 또 다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나요?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재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5%에서 한 6% 정도 되는데요. 증상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세네 번 이상 재발되는 경우는 이 내시경 말고 아예 문제된 디스크를 다 제거하는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디스크 재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제거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발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이제 허리에 계속적인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데에 어떤 뭔가 자극된 요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 어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수술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된다더라 이게 아니라 뭐 5% 내외로 생길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에 이제 60세 중반 남성분의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좀 변화가 되는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진 보시겠습니다. 60세 중반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인데요. 운전하실 때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시고 이제 다리를 움직여야 되는데 좌측 자리 바깥쪽에 앉으실 때부터 땡기고 이제 통증이 생기신 분이었는데요.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 운전하시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서 오신 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약물 치료인지 물리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정밀 검사에서 신경이 압박되고 눌려 있는 그런 부분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내시경을 통해 들어가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신경이 이제 압박된 걸 이제 풀어주는 이제 사진을 보입니다. 그래서 MR 보시 그 내시경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신경이 꽉 눌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어 있고 뻘겋게 원래는 신경은 허여야 되는데요. 지금 네. 보시면 압박하고 멍들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빨갛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제거한 이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하고 나서 다시 MRI를 착용해서 수술 전 보시면 이제 빨간 안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검게 뭔가 이제 꽉 막혀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왼쪽 보시면 허옇게 보시면 이제 신경 공을 충분히 열어주고 눌려있는 디스크 제거하고 이제 그래서 신경이 풀어진 사진이 이제 그런 사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지는 이 사진이 그 수술 자국인가요? 아,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예, 그래서 보신 것처럼 양방향 내시경을 하고 낸 사진인데요. 아, 이렇게 보신 양쪽으로 것처럼, 예, 양쪽으로 냈는데 지금 500원 제가 이제 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볼통 1cm 미만으로 이렇게 흔적이 남고요. 네. 나중 되면은 거의 이제 실처럼 실오라기처럼 이제 흔적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 상처도 크지 않고 당연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이제 최소 이게 근육도 최소로 이제 손상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척추 가운데는 이제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극 주지 않고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이제 근육과 그다음에 근육막 사이에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일상생활로의 이제 복귀가 훨씬 더 이제 빨라지고 그래서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존에 그 허리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그 수술 자국에 대한 부담이나 입원에 대한 뭐 기간 부담 그리고 통증 뭐 여러 가지 좀 있었을 텐데 당연히 또 이렇게 내시경 같은 이런 좀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나오면서 많이들 이제 내시경 수술을 좀 환자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과연 이제 내시경 수술은 디스크나 이제 디스크와 동반 협착증일 때 굉장히 효과적인데 뭐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정이증, 그다음에 척추 측만증, 그다음에 척추 변형 같은 경우는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이 방법이 나한테 제일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증상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검사 MRI를 주로 하게 되는데 MRI나 CT 같은 검사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든지 어떤 진료하는 의사의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서 아, 이 환자분은 수술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 수술이 제일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게 제일 결과가 좋고요. 단지 MRI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분의 말만 듣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대부분 아, 맨 처음 말씀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하시는 분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들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는 운동이라든지 어떤 간단한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 충분히 컨트롤 되기 때문에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나한테 최적에 맞는 조건, 어떤 치료가 맞는 건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